수학은 이지 훈.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이 첫째 항이 A고 끝항이 L입니다. 그때 항의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SN은 N항까지 합은 2분의 N 초항 플러스 만항이다. 이렇게 배웠었고, 만약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입니다. 항의 수가 N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분의 N 2배 초항 플러스 N-1D다 라는 공식,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식만 외우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이 만드는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그죠? 두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A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뭐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을 L이라고 할게요. 마지막 항을. L을 N번째 항을 할게요. 그러면 저 L은 AN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초항 플러스 N-1D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항에 전번째 항. 그러면 이 L에다가 공차 D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것들을 다 더해줍니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따다닥 더해줍니다, 이렇게. 이 더해준 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 S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것을 한 번 더 더합니다. 가우스가 10살 때 1부터 100까지 더했던 것처럼 거꾸로 더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마지막 항 L이 올 것이고 얘가 L-D가 될 것이고 플러스 쭉 가서 자, 첫 번째 항 A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D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구조로 거꾸로 더해준다는 원리, 이걸 알고 계셔라. 그러면 이것을 변변 더해줍니다. 이렇게 탁 더해주면 두 배 SN이 될 것이고 얘랑 더해줍니다. 그럼 A 플러스 L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플러스 더해줍니다. 얘도 A 플러스 L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딱 갑니다. 얘도 A 플러스 L입니다. 얘도 A 플러스 L입니다. 초항과 끝항이 합이 똑같은 것들이 N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SN은 2로 나눠주면 요 A 플러스 L이 몇 개가 있습니까? N번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N이 딱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 초항 플러스 마랑 2분의 N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구조를 알고 있어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자 초항 플러스 N번째 항의 합이나 두 번째 항 플러스 AN-1번째 항의 합이나 세 번째 항 플러스 AN-2번째 항의 합이나 이것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다. 전부 다 뭐로? 초항 플러스 N으로. 얘도 초항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초항 플러스 마랑으로 다 똑같습니다. 얘도 초항 플러스 마랑. 얘도 초항 플러스 마랑. 얘도 초항 플러스 마랑.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 명심. 이걸 알아두세요. 이 수능에 잘 나옵니다. 이 내용. 오케이. 내신에서는 공식 갖고 많이 나왔지만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저 L이 뭐라고 그랬죠? AN이라고 그랬습니다.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입니다.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딱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항수가 있겠고 자 L 대신 초항 플러스 N-1D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A가 있겠고 저가 A가 있기 때문에 2배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초항과 마랑을 알았을 때 이 공식을 쓰는 거고 얘가 초항과 공차를 알았을 때 등차수열의 합을 쓰는 겁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갑니다. 이 등차수열의 합 SN은 말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2분의 얘를 한번 전개를 시켜볼게요. 그럼 N 분배시킵니다. 그 N, D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2분의 이렇게 됩니다. 2분의 D, N 제곱
플러스 2분의 뭐가 되느냐? 2a 마이너스 d n 되는 겁니다. 이렇게. 2a nd 마이너스 d.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합을 변형시켜 보면, 전개시켜 보면. 그랬더니 n에 관한 이차식입니다. 상수항이 0입니다. 등차수의 합은 n에 관한 이차식이다. 오케이? 그때 이 d가 공차였잖아요. 그러면 이 n에 관한 이차 앞에 계수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d가 이 d가 공차인데 2분의 d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저 sn을 만약에 a n 제곱 플러스 b n이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공차는 뭐냐? 공차는 2분의 d가 뭐랑 똑같습니까? a랑 똑같아. 그래서 공차 d는 바로 2a다. 공차 d는 2a다. 2배 a다. 합을 알았을 때 공차는 쉽게 나옵니다. 2a. 지수와 이 계수를 곱해줍니다. 2a가 공차입니다. 여기 공차다. 그리고 상수항이 0일 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 S1이 첫 번째 항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얘가 첫 번째 항 되는 겁니다. 얘 첫 번째 항이다.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등차수 일반항은 초항. 초항이 바로 A 플러스 B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항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2A. 이게 일반항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일반항과 합의 연관성 다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 SN은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이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다. 명심.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 함수 수열은 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이것들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탁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볼게요. y가 있는데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겠고 또 y가 있는데 얘가 자 x 제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이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그래프 사이에 만나는 점을 여기 탁 찍어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 같은 간격으로 10개를 딱 선분을 거리게 딱. 근데 이 첫 번째 길이가 1이야. 이 마지막 길이가 5야.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선분을 y축과 평행한 선분을 x축과 수직인 선분을 그었어. 이렇게. 이 하나, 둘, 셋, 10개. 이렇게 합해서 10개입니다. 10개. 이 10개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 가운데 임의의 한계가 있을까? 얘를 n이라고 잡아줄게요. 응? 같은 간격이니까 n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 차이는 바로 뭡니까? 여기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을 빼주는 거죠. 그때 이 함수값은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것이고 요놈의 함수값은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n이었을 때 일반적인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이를 10개를 합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입해보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4에서 뭘 빼줍니까? n제곱을 빼주겠죠. 여기다 집어넣고 딱 빼줬더니 뭐가 됩니까? 얘가 3n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에 이 선분의 길이의 일반항이 바로 3n 플러스 4인데 n에 관한 1차식이죠. n에 관한 1차식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죠?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10개 합을 구하라. 그 10개 선분이 등차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10개 합 S10이라고 할게요.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가 몇 개? 10개. 첫 번째 항 얼마? 1. 마지막 항 얼마? 5.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3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
등차수리의 원리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합의 모양새를 띄고 있고, 오케이, 이건 두 개가 합의 모양새고, 그려주면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이게 수능적 발상입니다. 확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까지 등차수리의 합의였어요.